오늘 우리 K증시는 정말 치욕의 목요일이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아시아도 아니고 전 세계 증시에서 제일 많이 빠졌는데요. 시총 1위 에코프로가 그렇게 선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무려 마이너스 2.5%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종목들은 정말 하루 종일 투매에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뜻이죠. 어제 내일 뉴스에서 Don't fight the Fed. 이거를 이제 연준과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연준의 감히 개기지 말라. 연준에 저항할 생각을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드린 지 정말 정확하게 하루 만에 우리 K증시가 연준 말, 아니, 스트레이트도 아니야. 그냥 잽한 방에 그냥 완전 시퍼렇게 멍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걸 잽이라고 표현하냐고요?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 정도는 해야 스트레이트고, 뭐0.5% 금리 인상은 뭐 빅스텝, 그야말로 그냥 발길질로 배를 걷어차는 강도인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면서도 성명서에 거슬리는 표현 조금 들어가 있었던 정도니까 이제 이걸 잽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FOMC 결과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대로 연준은 지금 주식시장이 이 정도나마 버티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환율 급등하고 외국인 순매도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K증시 약세장의 특징이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야, 이 제롬 파월 이 인간아, 너 그러다가 내년에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되면은 진짜 이름 그대로 파월, 월남으로 파견 간다. 이제 조심해라. 하여간 이번 FOMC 결과는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연준은 현재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다. 두 번째, 연준은 지금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한, 그래서 긴축에 대해서 여전히 의기양양한 상태였다. 요건 무슨 소리냐면요. 실업률은 이제 조금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3.8%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준은 긴축을 멈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이번에 반대로, 실업률이 현재 완전 고용의 기준이 4% 밑에 있지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다. 이대로 유지는 힘들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 2% 위인 3%대 중반에 있지만 하락 추세에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다리면은 다시 2%대로 무조건 복귀를 하는 코스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적어도 연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겠구나. 그 필요성이 충족이 됐구나. 그럼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연준은 지금 금리가 5.5%인 거를 감안하면은 주가든 지수든 하여튼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년 금리 인하까지 이미 선반영해가지고 썸머랠리를 계속 땡겨가지고 지금 붙들고서 이걸 포기 못한다는 이런 매수세에 일부러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간단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와중에 JP 모간은 사우디의 원유 추가 감산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국제 유가는 100달러가 상한도 아니고 최대 120달러까지 상승세가 열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6% 올라가고 GDP는 1.3% 하락하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뭐 뉴욕 증시도 FMC 때문에 좀 경계성 매도세가 컸지만 그 와중에 전기차 제조사들 있죠. 뭐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그리고 수소트럭, 니콜라까지 전부 급락을 했고요. 또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중에 뉴욕의 앨버말, 여기도 3% 넘게 떡실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유가 오르면은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그쪽이 오히려 약발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친환경도 유가가 낮은 상태,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투자도 실적도 다잘 나온다고. 그래서 유가 오르면은 대체 에너지에 관심 갖는 거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전략이라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 와중에 이제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덜락, 더블라인 캐피탈 대표가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이 환경에서 유가까지 올라가면 이번엔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게 연준 추가 금리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CPI가 겨우 3%대로 내려온 이 와중에 최근 이제 안 그래도 주거비가 올라가면서 조금 이게 불안정한데 거기다가 가솔린 그 휘발유 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은 이 CPI가 다시 4%대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럼 연준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리죠. 다음 CNBC 그 매드머니의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제부터 더욱 경제에 고통을 가할 거라고 예상하네요.
그다음 마켓워치에서는 이번 FOMC에서 나온 점도표상 연준의 금리 가이던스가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부동산 기업들하고 그리고 포춘 500대 그 선정 기업들 그 중에서 곧 대출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재대출, 그 리파이낸싱 받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통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전 보스턴 연은 총재 에릭 로젠그레는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아마 11월 FOMC보다는 12월의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연말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연준의 의도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 증시 꺾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고 뭐고 소비 심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게 그나마 유일한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이제 미국 탑3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연준이 금리를 최대 3번 더 올릴 수 있다. 이제 그럴 경우 곧바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 자기네 뱅가드 하우스 뷰로는 지금 금리 3번 더 올린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밖에 앰뷸런스가 또 정신병원에서 저를 픽업 나오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럴 경우에 미국 경기 침체가 빠지는데 자기네 하우스 뷰로 향후 18개월 내에 미국이 침체가 올 확률이 70%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거 도저히 하다하다 이제 안 되면은 경기 침체를 일으켜버리는 그런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져. 대신에 이제 입병이 나가지고 혓바늘 돋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밥을 못 먹게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살이 빠지는 요런 이제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우디랑 뭐 오페크 회원국들 전부 나서가지고 원유 감산하는데 유가가 지금 중국 경기 부진한데도 그래서 우리 올해 미세먼지라고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저렇게 수요 부진 우려를 다 딛고 올라간다. 그것도 가파르게. 그럼 이제 G2 중에서 중국 말고 이제 미국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 오면은 그때서야 수요 불안에 따라서 유가는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에 이제 AI를 비롯해가지고 빅테크들이 썸머릴리의 어떤 중심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FOMC에서 기대했었던 내년 금리나 가능성이 타격을 입으면서 뭐 요거를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요런 증시 격언처럼 빅테크 매도세를 자극했다. 근데 이게 또 지난 썸머랠리로 인해서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의 차익 실현 욕구까지 부추길 경우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추가 하락 더하기 증시 전반의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하튼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뭐 하락폭이 비록 우리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또 셧다운 우려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미리 이제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로막으면서 이러다가 지난 그 5월 말 부채 한도 당시처럼 미국 연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셧다운 우려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뭐 사람들이 불편하고 뭐 공무원들 주급 밀리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군무원분들 급여도 못 받고 이런 건 물론이고 이제 미국 연기금들 그리고 공기업들이 운용하는 주식 투자 자산 역시 이제 올 스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셧다운 된다고 증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LPL 파이낸셜 리포트에 따르면은 197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정부 셧다운이 총 20번 생각보다 많았네요.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평균 셧다운 기간이 8일이었고 이 기간 중에 증시가 하락한 경우가 9번 근데 상승은 10번으로 올랐던 적이 더 많았네요. 이거는 이제 올해도 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연준이 이제 유가를 지켜보면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미국 인플레이션 도로 반등을 할까봐 연말 그 11월 FOMC나 12월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는데 그러려고 좀 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 와중에 셧다운이 닥친다. 그럼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가 지장받을까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역발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은 요거를 또 기대하고 있다네요. 하여튼 통계상 셧다운 해결 이후 증시는 항상 올랐는데 1개월 평균 상승률 1.17%, 3개월은 2.64%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셧다운에 들어갔다가 대신 너무 길게는 말고 평균이 이제 8일이었으니까 한 그거보다는 약간 길게 한 2주 정도까지만 잡아도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은 막아주고 대신 셧다운 이후 연말까지 증시가 플러스로 화답을 하면은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누구한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한테. 자, 근데 연말 얘기 이제 나온 김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그렇고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들은 이제 연말 배당락일 전에 공매도 포지션을 다 청산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뭐 마바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아니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은 왜 얘기 안 하죠? 아니 꼭왜 한쪽으로만 약을 파냐고. 하다못해 감기 몸살 약을 지어도 거기 기본 소화제는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올해 연말에는 뭐 산타릴리도 산타릴리지만 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진짜 공매도 환매수 물량하고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이 거의 세계 대전급으로 이제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에코프로는 진짜 공매도 수량도 엄청나지만 또그 대신 수익도 많이 본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시총 10억 원 이상 보유한 분들 양도세 회피 물량도 무시를 못할 테니까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모처럼 연준 파월 의장의 파월을 직감했던 블랙 썰스데이였는데 썰스데이라서 진짜 떨어졌는데 이 와중에 유일하게 상승한 업종이 바로 원전하고 우주항공 요쪽인데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었 거지 않습니까? 아, 오늘 분위기도 안 좋은데 생색 정보통은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반가운 소식 하나는 블랙핑크 재계약이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는 이런 매도세에 주구장창 시달려온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장 마감 후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응했는데 나가리 된거 아니다. 그렇다고 뭐 재계약 성사된 것도 아니다. 그냥 기존하고 똑같이 확정된 결론이 안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어떤 지금 이제 찌라시가 있냐면은 블랙핑크 멤버 4명 중에 로제만 YG랑 재계약을 이미 했고 나머지 제니, 지수 그리고 이번 재계약 최대 복병이었던 리사까지 이렇게 3명은 YG가 아닌 다른 소속사랑 계약을 하되 블랙핑크 활동은 계속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그 YG 양현석 양군이 진짜 성격 많이 죽었네. 옛날 같으면 그냥 블랙핑크 뭐다 찢어발기라고 했을 텐데. 자, 오늘의 중국 소식. 이제 우리 K증시 믿을 거는 딱 하나인데, 바로 중국의 국경절 연휴 때 이제 유커들의 지름신이 우리 한국 땅에서 활개치기를 이제 기대하는 건데, 오늘 리창 국무원 총리가 주재하는 상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더 가열차게 자극할 경제 정책 도입을 논의했다는데요. 그중에 골자가 바로 소비 활성화.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에 성과를 내려면 인민은행이 명절 자금을 이제 시원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오늘 새벽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입장 표명 때문에 지금 달러가 강세가 다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원달러, 위안달러 환율 다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은 만약에 돈을 더 풀면 위안화 가치가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을 풀지 않을 수도 또 없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해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중국은 뭐 미국 국채 보유량을 많이 팔아치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니까요. 이럴 때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채 보유량을 좀 늘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채 금리가 조금 내려오길 바라는 이 상황에서 굳이 중국의 미국채 매수를 방해하려고 나설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유럽발 이슈가 하나 또 있는데, 영국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기존 2030년에서 오늘 2035년으로 5년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가 우리 기아, 그 다음 폭스바겐, 그리고 미국 포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오늘 다 빠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기아도 주가 2%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요새 전기차 전환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좀 연장될 그런 기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 확대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밤 이제 이 소식에 대한 유럽 폭스바겐하고 미국 포드 주가 반응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솔직히 좀 공염불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바로 10추위 의장이었던 골드만삭스. 여기서 10추위는 10만전자 추진위원장이라고 외국계 증권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원으로 유지했던, 그러다 결국 포기해버렸던 바로 그 골드만삭스가 주인공입니다. 역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HBM 메모리, 이거를 이제 턴키 방식으로 생산, 제조, 공급까지 가능한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러면서 이 HBM 시장은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향후 3년간 평균 64%씩 매년 성장해가지고 2025년에는 무려 100억 달러 시장에 이를 것이라고.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1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80%만 먹는다고 해도 10조네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8만 8천 원에서 오늘 9만 3천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다음 이제 모간 스탠리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또 HBM의 왕좌에 등극할 것이라고 하면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기존 17만 원에서 이번에 2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인데요. 9월 22일 먼저 저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가는 일정은 바로 애플이 내일 그 신제품 아이폰 15 정식 출시일입니다. 다만 이제 한국은 10월 13일부터 출시가 되는데 뭐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네, 껍다구만 티타늄으로 바꿨는데 이게 또 발열 문제가 있네, 또 뭐 각종 이런 혹평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주문 물량이 역대급이라네요. 국내에도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이번 아이폰 15 관련주들이 있죠. 이어서 내일 금요일 이제 정부 일정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본부처 지원 협의체 발족식이 있는데 정부가 지정한 첨단 전략산업은 2차전지, 양자, AI 이제 이쪽으로 증시에 연결되죠. 이어서 내일부터 야생생물 관련 질병 예방 캠페인도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가축 전염병 이거 관련주들이 또 주목이 되죠. 이어서 내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서는 요거 관련해가지고 마침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한 가결도 있었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정치권의 총공세가 또 예상이 됩니다. 증시에서는 뭐 수산물 테마, 소금 그리고 애국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남은 이제 내일 금요일 밤 미국에서는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이 있는데 FOMC 후 첫 연준이면 연설이니까 특히 이제 지금 유가 상승세에 대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고 다음 이제 미국에서 S&P 9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